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3일이고요. 자, 오늘 CIS 잠시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댓글을 제가 봤어요. G20T나 아니면 뭐 신풍제약에 대해서 제가 뭐 이제 세력이 아직 나가지는 않았지만 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조금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뭐 주가 제가 떨어진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그냥 지켜줘야 되는 곳이 이쪽이고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가 여기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뭐 분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볼만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뉴스나 재료를 보고 그렇게 주가의 위치도 모르고 투자를 하면 돈못 법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왜냐면은 그 뉴스를 만들어내는 일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뉴스를 딱그 띄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야, 이거 개떼같이 그냥 달려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처럼 막 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겠냐고. 왜냐면 이미 매집할 사람들은 매집 다 했어요. 낮은 가격에. 매집이 다 끝났으니까 뉴스를 내는 거라고. 뭐이 원리를 내가 이해를 못하고 계속, 좀내 가슴이 시킨 대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큰, 뭐랄까, 좀 객관적으로 안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돈못 법니다. 예, 왜냐면 그런 감정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개인들의 그런 심리를 세력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저도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는데, 뭐 저는 그 원하시면 언제든지 계좌 깔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뭐 슈퍼게임이나 이 정도급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원체 저는 제 시드가 작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CIS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왜 이거 하면서 이렇게 서론에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여기 보면 뉴스가, 얘도 괜찮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들이 보면요, 미국 기업과 183억 규모의 2차 전지 장비 공급 계약, 이거를 12월 23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이날이거든요, 23일. 자, 보세요. 자, 요날 오히려 마이너스 7%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이상하잖아. 호재 뉴스 띄우고 하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년도에 핫할 겁니다. 뭐 전기차, 2차 전지, 자율주행, 앞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거를 그 웬만큼 주가는 약간 좀 선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CIS가 지금 보면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왔고 조정을 받고 여기서 물량 매집을 더해서 쭉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지를 보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팔았다 샀다 개미도 물량을 뺏고 이러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9,000원이 제가 생각하는 단기 지지 라인이고요. 9,000원이 이탈이 나오면은 밑으로 뺐다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게 되더라도 한번 뺐다가 갈 겁니다. 왜냐면은 개미들이 이런 고점에 안 사요. 그 2,000원, 3,000원 주가가, 옛날에 이거 조금 차트 볼줄 아시는 분들은, 야, 옛날에 2,000원짜리가 지금 만 원까지 다섯 배가 올랐구나, 다볼줄 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 상당히 고가라는 거 알기 때문에 단타꾼들밖에, 단타쟁이들밖에 안 붙어요, 차트를 볼줄 아는 사람들은. 하지만 여기서 개인들이 다섯 배가 오른 가격을 사게끔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더갈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4천만 원 돌파시켰죠. 근데 그거를 돌파를 시킬 때, 아마 그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돌파를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개를, 주식이 총 100주야. 그 100주 중에서 내가 60주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주가를 올릴 수 있어 라는 판단이 됐을 때 세력이 60주를 확보를 했을 때 올린다는 겁니다. 그 60주를 확보를 했어. 그 다음에 만 원에서 일부 털었어. 그럼 뭐 수익 매도를 한 거겠죠, 세력들이. 그 다음에 60주 미만이야. 그 여기서 더 올리려면은 다시 60주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 하는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CIS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워낙에 그 미국 쪽뭐또 바이든 수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그런 좀그 잠재 능력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9천 원 이탈이 나오면 일단 밑으로 뺐다갈 확률이 높습니다. 세력들도 자기가 물량을 매집하는데 비싼 가격으로 매집하겠어요? 최대한 싸게 물량을 뺏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흔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도
거리랑은 보면 알아요, 거리랑. 거리랑 더 빠져야 돼, 지금. 예, 근데 조금 덜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밑으로 이탈을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거리랑 그, 빠하고 같이 보세요. 예, 그러면 얘네가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하락시킬 때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거,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만든 다음에 뭐 하락을 여기서 뭐 흔들어 제끼 때 나오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CIS는 일단은 9,000원이 1차 지지 라인, 그리고 저항 라인은 만 원인데 만 원을 돌파시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자리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심리적 가격 저항대라고 합니다. 만 원, 오천 원, 뭐 이런 식으로 11,000원, 12,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 뭐 아니면 100원 단위, 좀 낮은 그 주가를 가진 종목들은 100원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심리적 가격 저항대도 바로바로 뚫고 올라가기가 좀 빡센 게 있어요. 지금 9,000원대죠? 그럼 만 원이 심리적 가격 저항대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항 라인은 요 정도 되겠죠. 그럼 내가 9,000원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들면 9,000원 부근에서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만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를 팔면서 물량 조절을 하면서 이 종목은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투자를 해왔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금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물론 떼돈은 못 벌지, 몰빵이 아니니까. 하지만 안정적으로 전업을 할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100% 아니에요. 그리고 제 매매 방법이 무조건도 당연히 아니에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하지만 저는 조금 그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장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일 한번 같이 한번 또첫 거래일, 2021년 첫 거래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